이시순 교육전사 경복로의 연신교회 귀하는 1986년 21세 나이에 연신교회 교육전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오직 교회학교 유치부에만 30년 동안 근속하시면서 복음화의 초석인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총회는 어린이 선교를 통해 선민과 교육 목회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총회의 위상을 높여주신 이희순 전도사님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 공로를 치여하며 이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주후 2016년 8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최영남 목사. 이어서 노회자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